자, 둘, 셋. 안녕하세요. 마마문 플러스입니다. 또 오늘 원래는 어제였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날짜가 변경됐는데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이고 잘했어요. 아 오늘 50분 다 오셨나요? 오셨나요? 아니에요. 몇 분 남으셨어요? 세 분. 아 진짜? 어 팬팀이세요? 세 분 남으셨구나.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진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제 그래도 마음 편히 공연을 했어요. 일단 또 팬사인회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럴만한데 너무 힘들었어.
10시에 나왔어요? 저는 10시. 많이 잤어요. 근데 늦게 잤어요. 아~ 어제 그 무빙이라고 알아요? 네. 네. 어, 그거가 그건가? 깜짝. 디즈니 플러스. 맞아요. 아, 그거 무빙을 봤어요. 언니 디즈니 플러스 안 맞아. 나 디즈니 플러스 있어. 디즈니도 없죠. 어, 디즈니도 없어. 뭐가 있어요? 나도 넷플릭스. 넷플릭스 나도 그거 다 그거 봤어. 그거 넷플릭스. 점점 이렇게 뜨는. 어. 너무들 몰라. 알아요. 안 돼. 근데 그거 재밌. 나도 처음에 이게 뭐야 했더니 웹툰이 원작이라고. 아. 뭐야? 몰랐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내가 언니한테 제발 행복 배틀 좀 봐라. 제발 스카이캐슬 같은 거 좀 봐라 했더니 저 TV가 없는데? 이러면서. 네, 맞잖아. 다시 한번 인사해 드릴까요? 지금 살짝 잠이 덜 깨가지고. 왜? 몰라, 잠이 덜 깨. 깨야지. 언니, 너 깨졌어? 어. 아, TV 보다가? 어. 그럴 수 있지. 둘, 셋. 안녕하세요, 마마붐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또 주말이 됐어요. 어제 저희가 또 잼버리 콘서트 또 하고 비도 맞고 하필 또 우리 할 때 비가 또 많이 맞아. 너무 자연스러웠잖아. 뭐지? 아, 나는 어 앞에 그 앞에 하신 분들 무대를 봤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역시. 갔는데 너무 많이 와서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가수들이 다 이 정도 비가 거의 다 별밤 하면서 우리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어, 이거 맞아? 야 그때 와, 이랬다고? 아니 이상한데? 아~ 이렇게 했다고? 이런 말도 했어 진짜. 나도 이, 눈, 이렇게 막 눈이 어. 이렇게 떴을 때 했다고. 어, 어,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우리 때만 많이 온 거더라고. 역시. 진짜 그래서 좀 다니는. 약간 배신당한 느낌. 근데 이제 거기 또 스카우트 대원분들이 너무 좀 비위를 맡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근데 너무도 재밌게 어, 즐겨주셔가지고 재밌게 막 즐겨주시니까 즐겨주시니까 되게 좀 뿌듯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무부들이 못 오니까 그게 아쉬웠죠. 저희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모모들이랑 먼저 약속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또 이제 부름을 그래도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한 부름도 있지만 그래도 모모들과의 약속을 더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또 모모들이 또 좋게 또 생각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나를 밀지 마세요. 오, 힘세. 센터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유서 언니 성중이에요. 아, 노무들이랑 팔씨름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지. 노무들이 힘이 장사야. 아, 진짜요? 나, 어? 누가 이랬어? 어? 우리 중에는 별이가 센데? 그러니까. 지금 저 봐봐요. 머리 뒤집고 계시는 여유롭게 계시는데. 네, 정말 맞습니다. 사양할게요. 왜냐면, 그러네, 맞아요.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제가 강하다고 그냥 냅두고 싶어요.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하면 어느 정도, 어? 서로가 이래야 되잖아. 나만 힘주고 있는데. 진짜 힘세요. 나한테 이러니까. 멈춰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강한 상태로 냅두고 싶기에. 아~ 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네. 마마무 플러스 팬사인회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Q&A 시간! 어머, 놀래라. 없는 줄 알았어. 자. 자, 한번 바로 꼽아볼게요. 건조하고 상쾌하게 비가 오는 날 대 눅눅하고 맑은 날. VS. 아하, 그렇지. 건조하고 상쾌하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건조하고 상쾌하게. 그치?
네, 비가 오면은 저는 싫어. 모든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집에 있으러. 집에 있을래. 집이 꼭하시고요. 네. 오, 주민만. 별이 언니 이제 커피 잘 마셔요? 아셔츄 어때? 아, 아셔츄는 싫어. 아셔츄는 약간 그. 아셔츄가 아니라 아샤 아닌가? 아샤츄. 그러니까 눈치껏 읽은 거지, 나도. 그러니까 아, 아샤츄. 아, 셔 아니고 야이예요, 샤. 아샤츄. 네. 아, 여기 셔츠로 써져 있어. 아샤츄. 아샤츄. 아샤. 약간 아샤 이런 느낌이에요. 아샤츄 어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아샤츄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약간 입 냄새 나는 맛이야.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혀에,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하지? 아셔츄라는 게 뭐예요? 아이스의 샤츄가. 아, 아, 전에 들었던 것 같아. 아, 전에 들었던 것 같아. 제가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저는 아셔츄보다 아, 연하게 먹는 타입이지. 연하게, 약간 보리차처럼. 아, 애정이죠. 제가 한때 저희가 이제 너무 서로가 일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피곤하고 하루가 일어나기 피곤하고 하루가 이제 피곤해지니까 저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니까 하루가 너무 많이 짱한 거야 내가. 근데 밤에는 잠도 잘 와, 연하게 먹으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추천을 했거든요. 자기는 잠을 못 자서 못 먹겠대. 제발 먹어봐라. 자기는 싫대. 자기는 그냥 단 거 먹겠대. 커피를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 문구들은 어때요? 다 잠? 그렇죠. 먹으면 그냥 먹어봤는데 잠을 못 자요. 이래! 카페인이 약해요. 디카페인. 아, 디카페인으로? 근데 그래. 카페인 때문에 커피 먹는 거 아니야? 디카페인이 오! 디카페인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배신. 아니, 그러면 뭐 디카페인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카페인을 먹으면, 아, 그러니까 디카페인은 뭔가 난 없는 줄 알아. 아예 없는 줄 알았지. 와, 근데 먹어봐라. 그러니까 싫어.
후기가 달리겠죠? 지옥남 불러주세요. 이거 너무 너무 어? 우와. 어, 뭐야? 마주한다면 군체 선생님 혹시 뭐라도 하루가 내 지금 연락도 스케줄 없었어 우리 어미도 어떤 거 특별하고 덕들도 미련일 뿐 사랑했던 날들 기억해 너의 속을 잡고 떠나네 내 꾸준히를 못해 그 영을 찾아줬다 좋았을 텐데 실제 같은 날 속에 없어진 흔적과 사랑도 힘이 되지 못해 나는 와 이런 진짜
근데 옆에서 계속 민철이 그래. 나는? 그래서 갑자기 썰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답을 잘 안 했죠. 네. 그래서 없어요? 질문이 Q&A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아 있었잖아 언니가 그 꽃밤 촬영할 때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을 해줬어요. 에이 또 처음이야. 아이 문별 씨. 그러니까 다른 거 떠나서 이제 네. 머리랑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중단발. 네 맞아요. 나는 계속 그 머리만 하고 네, 그 머리. 그냥 만났을 때 예쁘다 생각했어요. 저는 아 너무 오래된 게 아, 아. 저는 아이고 데칼코마인데 근데 저도 입덕을 했다가 아. 너무 예뻐 했다가 이제 그냥 아. 최근에는 없나요? 네? 최근에 최근 최근 자 생각해 볼게. 왜 생각을 해 그냥 나와야지. 아 예쁜 적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아. 있었을 거야. 있었어. 있었다? 거기까지 할게.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쁘다 했던 게 있었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좀 성추하러. 아니요. 아니 갑자기 썰 하나가 생각났어요. 풀어주세요. 오늘은 또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저는 저기 안 줘도 돼요. 여기도. 아 뭐죠? 아 진짜. 귀여워. 시간이 다 됐대요. 1.5배속으로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빨리 해주세요. 아 썰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짧은 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잠깐만요. 방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티라고 생각했던 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이제 마마무 한창 행사 많이 다녔을 때 네. 마마무 행사를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아, 그게 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 많죠. 이거 언제죠? 그러니까 어떤 날 이제 마마무가 행사를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 네. 그다 같이 타고 있었어요? 다 같이 타고 있어요. 마마무 멤버 4명이 완전 초반이네요. 사고가 났어요. 났는데 멤버들은 다 F예요. 근데 딱 사고 났어. 근데 이제 멤버들은 막 이제 막 너무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너무 당황 놀래서 이제 막 이제 이런 상황인 거야.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나는 그 사이에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내가 전화를 해서 지금 이제 행사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축제였어요. 아, 대학교 축제가 뭐 그랬어. 근데 이거 혹시 위약금이 얼마가요? 제가 일단은 멤버들 상태 좀 확인해 볼게요. 멤버들 혹시 아픈 사람 있어? 와. 다친 사람 있어? 근데 멤버들이 다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놀래가지고 언제? 다치진 않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막 어떻게 막 병원 가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언제지? 아 알아서 진정하고 아 지금 멤버들이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위약금을 확인해 주시고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튀인 거야. 역시. 그래서 혹시 그 병원 갔다 갔어 했다? 아, 못 갔어요. 시간이 이미 병원에 가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위약금이 얼마였어요? 위약금이. 아, 그때 그래서 위약금이 얼마냐고 했더니. 얼마였어? 아, 위약금이 3배라는 거. 어? 그리고 위약금이 일단 3배입니다. 그래서. 아, 잠시만요. 우리 행사 같이 근데. 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끊고. 멤버들 지금 다시 살게 없대.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위약금이 3배인데 만약에 괜찮으면 우리가 행사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했어. 근데 멤버들 이제 막 이제 멤버들 이제 막 이제 그날 아니야 언니 여기 그 댄스 부치나? 그날 아니야 천안 흥타령. 천안 흥타령. 근데 그날 아니야? 그날 갔어? 갔어. 우리 안 갔어. 너무 갔대요. 우리 안 간 적이 없어.
만난 적 있어. 아 그때 만난 적은 있어. 그때 우리 그 에어백 타웠을 때. 아 그러니까 하여튼 만난 적은 있는데. 아유. 뭐 하여튼 간지 안 간지 저도 지금 그것까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지금 그 나는 그랬다는 게 너무 소름이 있어. 아니 이 하니까 난 에어백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뒤에 여기 대관 시간 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어. 잠깐만 모모들이랑 포토 타임을 가져야 돼요. 코카콜라요? 모모들이랑 열심히 준비해 줬는데. 오호.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현수 오케이 오케이. 만든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귀여워! 그거 한번 해줘. 복숭아 팔아요. 복숭아 팔아요. 할게요! 산대요. 귀여워. 귀여워. 아니. 몇 회 하냐고 그거는 이제 조만간 아마 나올
또 여기 깨야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팬 콘서트 와주실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기다릴게요 부부들. 둘 셋 지금까지 마마무 플러스 였습니다. 댕댕 한 소절 해주세요. 댕댕! 댕댕 한 소절. 지금 또 금디 거기에 있어서 어리가 띵게 댕댕댕댕 우리가 띵기 깍깍깍고